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일적구를 굉장히 얇게 쳐서 우리가 흔히 면을 딴다고 하죠. 면을 따서 뒤돌리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면 따기 뒤돌리기 배치 해결법은 내가 면을 땄을 때 득점이 되겠다 안 되겠다 요거를 판단하는 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판단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그 경험이 쌓였을 때 아, 내가 이 배치 회전을 다 주고 면을 따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떻게 면을 따야 되는지 굉장히 얇게 치고 나가는 그리고 쿠션에서 회전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킬 수 있는 꿀팁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면 따기 뒤돌리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고점자처럼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구독자 여러분, 요즘 불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깊은 잠을 자는 게 평생 소원이신 분, 주목 잠을 지키는 수호신 잠도깨비를 한번 써보세요. 잠잘 때는 무조건 잠도깨비 온열 매트가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100% 국내산 흑금모만 들어간 매트로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꿀잠 매트. 흑금모에서 나오는 자성으로 여러분들을 매일 밤 스르르 잠들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1566-4575. 쫑프로 광고를 보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흑금모 토탈 헤어 토닉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제품 설명과 구매 방법은 고정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면을 따서 뒤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을 때 수구, 흰 공입니다. 일목적구를 노란 공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빨간 공이 일목적구로 선택을 하는 게 거리가 더 가깝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 컨트롤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3쿠션에서는 가능하면 일목적구가 가까운 공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예쁘게 성공을 시켰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배치를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관적인 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연습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목적구를 아무데나 놔두고 노란 공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충 빨간 공을 맞추려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 정도를 맞춰야 빨간 공이 맞는지를 직관적으로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숫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코너로 오는 것보다 조금 짧네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정도 치면은 코너보다 조금 짧게 가더라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번엔 이렇게 놔둬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코너로 오는 것보다 조금 길거나 아니면 거의 코너로 오는 라인 이 정도만 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 쿠션을 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득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실전 문제를 놔두고 쳐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배치가 섰어요. 제일 기본적인 배치인데 지금 이 배치 처음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제는 시스템을 넣어도 됩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20 조금 넘는 부분 2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 했을 때 내가 노란 공을 안 맞추고 나서 저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럼 지금 50에서 30 라인을 노란 공이 안 가리고 있죠. 노란 공을 살짝 스쳐간다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여유 있게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노란 공을 맞추고 나서 가면 짧게 빠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노란 공을 맞으면 분리각이 조금이라도 생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친 회전은 2팁 반 회전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친 회전은 지금 화면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2팁 반 회전을 주고서 친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짧게 빠지겠죠. 빈 쿠션으로 쳤을 때 2팁 반으로 회전을 줬기 때문에 3팁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을 최대한 얇게 맞추면 득점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란 공을 스쳐 지나갈 때 쳤던 당점 2팁 반, 그러면 노란 공을 맞추고 나가면 당연히 분리각이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전을 줘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회전을 더 줘야겠죠. 그래서 완전 회전이 많은 3팁 회전을 줄 거예요.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여기서 이제 면을 따는 꿀팁이 있습니다. 면을 따는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일단 포켓볼 선수처럼 최대한 내 얼굴이 이 지면과 가깝도록 평소보다 깊숙하게 엎드려줍니다. 깊숙하게 엎드려주고 그 상태에서 당점을 제가 표시해준 당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큐선은 노란 공이 엄청 얇게 맞으려면 내 큐선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노란 공을 향해서 뻗는 게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뻗는다. 그래야 흰 공이 노란 공을 굉장히 얇게 맞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세 엄청 낮췄죠? 그 상태에서 최대한 일자로 뻗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공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노란 공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죠? 이렇게 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Q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Q선을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회전을 주고 절반 두께를 치려면 자, 무회전을 준 상태에서 내 Q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노란 공의 끝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란 공의 끝을 향해야 절반 두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왼쪽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왼쪽 끝 당점을 노린 상태에서 내가 절반 두께를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Q선이 이렇게 절반에서 살짝 오른쪽을 노려야 절반 두께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왼쪽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최대한 얇게 치려면 노란 공의 완전 허공 부분을 노려야 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5 앤 하프 시스템은 2팁 반 정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팁 반으로 이 공이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시를 만들어 보면 노란 공을 가까스로 안 맞고 지나갔을 때 빨간 공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예스! 그렇죠?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론 거리가 가까울 때만 시도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 때 이렇게 면을 따서 뒤돌리기를 시도하시면 득점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자, 그럼 예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2팁 반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을 얇게 치면 이 경로가 달라지겠죠. 짧아지겠죠.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회전을 2팁 반보다 더 많이 준 3팁을 주고서 면을 따는데 중요한 거는 자세를 최대한 낮춘다. 두께가 그래야 잘 보입니다. 포켓볼 선수들이 그래서 자세가 낮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허공을 노리고 큐를 뻗는 거예요. 일자로. 그러면은 엄청 얇게 뒤돌리기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당구를 많이 쳐서 지금 면을 잘 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가까스로 피해서 빨간 공을 맞출 수 있습니까? 노란 공을 가까스로 피해서 그때 회전을 2팁 반. 예스! 맞출 수 있죠? 자, 지금 이 배치는 진짜로 잘 쳐야 되는 게 노란 공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채 오기 전에 혹은 이쪽으로 못 올 정도로 얇은 두께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때 노란 공을 안 맞고 지나갔을 때
득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그럼 내가 최대 회전에 2팁 반 안 됩니다. 3팁 최대 회전에 얇은 두께를 치면 득점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세를 최대한 낮게 얼굴이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로 큐도 최대한 수평 최대 오른쪽 회전 그 상태에서 노란 공을 향해서 노란 공의 면을 향해서 치는 게 아니라 큐선이 노란 공의 허공을 가리키고 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빈 쿠션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랑 비슷한 결과값을 얻으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짧지만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면을 따는 요령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돌리는 배치 말고도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도 여기서 키스 날까봐 겁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중간한 두께를 쳤을 때 어중간한 얇은 두께를 쳤을 때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면을 따시면 아예 수구 이동 경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일접구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키스가 아예 없죠? 이거는 키스를 무서워할 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있어야 면을 따면 득점이 되는지 이렇게 있어야 면을 따면 득점이 되는지 이렇게 있을 때도 면을 따면 득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와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면 따면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얼굴 자세 최대한 낮게 최대한 수평 최대 회전 그리고 최대한 일자로 뻗는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뻗는다 이해되셨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